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경질이 논의된 회의를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질문에 답했는데 아시안컵 졸전의 원인을 자신의 전술이 아닌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 탓으로 설명하며 마지막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최영규 기자입니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나버린 클린스만 감독에게 전력 강화 위원들은 감독이 생각하는 대회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놀랍게도 선수들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선수단 중에 불화가 있었다.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강전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툰 걸 졸전의 원인으로 꼽은 건데 정작 선수단 관리에 실패한 자신의 책임은 외면했습니다. 또 요르단과의 재대결에서 꼼짝도 못하고 무너진 것에 대해 전력 강화 위원들은 전술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전술 부재에 대해서 그럼 인정을 안 했나요,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들을 다루는데 장점이 있는 리더이자 관리자라는 이유로 축구협회가 기존 선임 시스템도 무시하고 데려온 클린스만 감독. 약속했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은커녕 축구협회가 내세운 장점도 보여주지 못한 채 부임 1년도 안 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